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한 테마를 낚아채서 내일 수익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함께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강태공 오늘 방송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송이라고 하고요. 저희 퇴근 시간 30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가장 뜨거웠던 테마와 내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선취매할 수 있는 테마 그리고 관련 종목까지 한 종목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잡지 못하겠다,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면서 프로그램 명처럼 강한 테마주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말고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자메시지 통해서 간편하게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받는 사람에는 샵 0082번 입력하시고 프로그램 명인 강태공 전송에 주시면 저희가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찍고 들어오면 되시고요. 그렇다면 QR코드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시간 외 거래까지 모두 다 끝이 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더불어서 우리 시장 역시나 몇 거래일째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면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외국인과 기관 이번에 동시 매수가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점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지금까지는 2차전지에 조금 수급이 쏠리면서 2차전지가 잘 가고 있을 때 못 갔던 그런 테마주들 위주로 조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까지는 조선과 건설이 조금 상승을 했고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세를 분출해준 모습이죠. 물론 이런 종목들 좀 강한 테마주들 외에도 테마로 묶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업종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특별히 딱 한 업종에 국한되지는 않고 순환매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가 시작됐다는 점이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좀 대형주들까지도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속 80km로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을 올해 안으로 보여주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현대차에 더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까지 소식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 소식들 잇따라서 들려주고 있으면서 DY라든지 라닉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모조리 다 상한가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굵직굵직한 종목들까지 계속해서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셨다라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 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 타이밍도 함께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8월달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9월장 함께 또 테마주로 빠르게 달려보실 분들 그런 분들 내일 수익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문이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테마가 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테마로 자율주행 테마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AI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짚어드렸는데 이 종목 AI뿐만이 아니라 챗봇이나 반도체도 자율주행까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잘 노리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오늘 자율주행이 올라간 거는 현대차 이슈일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 올해 안에 시속 80km로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시속 80km 주행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좀 미리 짚어드리자면 국내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아예 잡지 않고도 되는 단계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판매되고 있는 차량 가운데 이 기술이 가능한 그런 회사는 벤츠와 혼다가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벤츠와 혼다 역시나 사실은 시속 60km가 최대 속도인 거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시속 80km의 주행을 내보인다면 당연히 세계 최초일 수밖에 없고 세계 최고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부터 관련주 찾기가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포인트는 올해 안에 기술을 보이겠다가 아니라 상용화시키겠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실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좋은 회사다라고 할지라도 실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무언가 모멘텀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대차의 상용화에 우린 조금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가 받쳐주지 못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차를 사면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사실 워낙 좀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은 덩치가 크고 무거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발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짚어드리면서 테마성으로 올해 안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가 그 타이밍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하면서 실시간으로 공략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입장하시면 계속해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QR코드 통해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여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테마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가장 먼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오늘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초부터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더니 마감까지도 상한가를 지켜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무려 3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는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아줬지만 오늘은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골든크로스까지 보여준 종목입니다. 이 모바일 어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저도 직접 사용해봤더니 굉장히 좋고 내비게이션의 혁신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사 자체에 좀 투자하더라도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현대모비스입니다. 그 말은요,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이어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이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BMW라든지 아우디, 벤츠 같은 국내 수입차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회사들도 이 회사의 고객사로 있는 회사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갔던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약 500억 원대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중국 시장 진출도 크게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도 내일 흐름에 따라서는 또 어쩌면 골든크로스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미리부터 시초부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의 매수세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가 좀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지를 잘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별로 안 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5일선 위로 잘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좀 지지받으면서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겠구나. 타이밍 잘 노리면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함께 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오늘 짚어드렸는데 사실 세 기업 모두 다 재무가 그렇게까지 좋은 종목들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단순 이슈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업 자체에 대한 성장 기대감에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타이밍 잘 맞추면 정말 테마주로서 여러분들 상승 흐름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잡지 못했다고 너무 급하게 소외감 가지지 마시고요.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타이밍 잘 맞춰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의 테마까지도 저희가 저점에서 미리 선취매 잘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 받으면서 수익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을 텐데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 한번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테마주 장세에서 여러분들께 강한 테마와 관련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는 저희 주식강 대공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실제로 생방송에서 공략한 종목들 굉장히 좋은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익 방송 종목만 해도 계속해서 수익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 방금 보여드렸죠. 이뿐만이 아니라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특별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꼭 챙겨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면 정말 가벼운 뜨거운 테마주들부터 해서 좀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함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마음 편하게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일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테마를 조금 집중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로봇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관련해서 한 종목 정도는 테마 꼭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테마도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테마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올해 초에 사실 관련된 그런 종목들, 로봇 관련주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해외 이슈였다면 올해부터는 국내 이슈 때문에 연말에는 조금 반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삼성전자 이슈가 있을 거고요.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있을 텐데 삼성전자 이슈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이슈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 게 오늘 장 마감 즈음에 나온 그런 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짚어드리면서 내일 좀 빠르게 공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한 3시쯤에 나온 뉴스인데 세계에서 최초로 패키징 그런 공장을 무인화하겠다라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도까지는 전체 공정을 다 무인화하겠다, 전환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 자체가 삼성전자에서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삼성에 좋은 이슈가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거 물론 좋겠지만은 수익을 위해서는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후발주들을 챙기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종목이 그 종목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좀 빠르게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삼성전자 이슈 자체가 장 마감 직전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뜨겁게 반응할지 그 타이밍도 함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이슈뿐만이 아니라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에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정부 정책 모멘텀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 기회인데 또 마침 오늘 시장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조금 내년 총선 대비한 그런 정책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들도 지금 보셔야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하반기 내로 조금 첨단 로봇 산업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이미 좀 발표를 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로봇 산업과 더불어서 반도체 까지 계속해서 함께 좀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련 회사들에게는 더없이 큰 호재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에 조금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정책 모멘텀 받아서 한 번쯤 점프할 수 있는 슈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 함께 타이밍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삼성전자와 정책이라는 두 가지 굵직한 모멘텀을 잡아드렸는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 두산 로보틱스 올해 전체에서 가장 큰 그런 IPO 대여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현재 사실 로봇주들 관련해서는 큰 그런 대장주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중에 상장을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대장주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후발주들은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10월에 상장 예정인 두산 로보틱스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종목을 바로 오늘의 방송 공략주로 챙겨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하도록 할 텐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방송 공략주 바로 스맥이라는 종목 챙겨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자동화 시스템까지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공정화, 자동화 이슈에도 함께 올라탈 수가 있고 정부 정책이라든지 로봇, 두산 로보틱스 관련한 이슈에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이 종목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모멘텀이 딱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원재료 가격 안정화로 인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죠.
이 말은요, 실적을 내고 있는 로봇주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로봇주라든지 AI,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기대감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현실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실적 자체는 좋지 않다라고 짚어드렸죠. 그런데 이 스맥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스마트 팩토리 같은 최근 뜨거운 산업이랑 산업은 모조리 다 다루고 있는 종목인데 이걸로 수익까지 연결되고 있는, 내고 있는 종목이라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AI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이 얼마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맥처럼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는 건 시장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비교적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실적 관련해서 좀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잡아드린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올해 신사업까지도 진출을 하면서 올해 최대, 이미 최고의 실적을 보여줬는데 하반기는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함께하고 있거든요. 연말까지도 실적 부분에서도 함께 가져가기에도 좋은 종목이다 라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에서 원자재를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도 한데 사실 원자재 관련한 부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부분인 게 원자재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보다 이런 한계 같은 위기감을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또 로봇 자동화 공정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훨씬 더 시장에서 큰 모멘텀을 챙겨갈 수가 있고 마침 또 삼성전자에서 오늘 장 마감쯤에 공정 자동화 이슈를 내놨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이 종목 역시나 함께 모멘텀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도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왜 대체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사고 있는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타이밍 잘 노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이 이번 주 내내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까지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8월 초부터 골든크로스를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소화시간도, 소화기관까지도 거치면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마련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고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오늘까지도 확인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종목 AI 관련해서 로봇 관련해서 한 종목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왜 맨날 내가 사면은 하락해요?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국인이 사는 종목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언제 사면 좋을지 그 타이밍은 저희가 노란톡에서 함께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시간 내에만 문이 열려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잊지 말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테마로 잡아드렸던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방송에서 짚어드린 스맥 역시나 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짚어드릴 거고요. 또 특별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문자 메시지 샵 0082번으로 강태공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또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빠르게 입장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가장 뜨거웠던 테마와 내일 뜨거울 테마까지 짚어드렸는데 어떤 방송에서 어떤 걸 짚어드렸는지 세 줄로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봇주 중에서도 실적을 대장주격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종목까지 잡아드렸으니까요. 관련 전망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인은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